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탁씨가 트롯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해 화제입니다. 지난 1일 오후 8시에는 TV조선 2020 트롯 어워즈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앞서 2020 트롯 어워즈는 100년사를 결산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이 되었는데요. 또한 국내 대중가요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날 진행된 시상식 2020 트롯 어워즈에는 이미자님, 남진님, 주현미님, 서른도님, 태진아님, 송대관님, 장윤정씨, 임영웅씨, 영탁씨, 이찬원씨, 정동원군, 장민호씨, 김희재씨 등이 총 출동했습니다. 더불어 하춘화님, 조황조님, 김용임님, 진성님, 금잔디씨, 신유씨, 조정민씨, 미스터트롯 레인보우 등이 함께했으며, 시상자로는 영화계의 대부로 손꼽히는 신영균 회장님을 비롯해 안성기님, 김사랑씨, 윤현민씨, 성훈씨 등이 나섰습니다. 정말 엄청난 초호화 라인업이었는데요. 진행은 김성주씨와 조보아씨 그리고 임영웅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탁씨는 2020 트롯 어워즈가 방송이 되기 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저녁 8시 2020 트롯 어워즈에서 만나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감사 또 감사라는 글과 함께 한 가지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영탁씨가 무대 의상을 입은 채 활짝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영탁씨가 물오른 비주얼을 자랑해 보는 이들을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이후에 오후 8시에 진행된 2020 트롯 어워즈에서는 국보급 트롯 가수들이 국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투표로 선정된 시상을 비롯해 격동의 세월을 지켜온 트롯 가수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다양한 시상으로 안방극장의 역대급 감동과 가슴 먹먹한 울림을 선사했는데요. 김성주씨와 조보아씨, 임영웅씨의 희망찬 인사를 시작으로 개최된 이후 남진님과 정동원군이 바통을 이어받아 파트너로 무려 61년을 뛰어넘는 트롯 화합을 선보이면서 세대 통합 시상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진성님이 보릿고개로 부모님 세대에게 만감을 교차하게 만들었고, 신유씨는 잠자는 공주라는 데뷔곡으로 럭셔리 트롯의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이후 태진아님이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님의 한을 3호곡으로 담아냈고, 금잔디씨는 간드러지는 보이스로 오라버니를 부르며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송대관님이 인생을 녹여낸 네박자를 열창하며 분위기를 후끈 달궜고, 조황조님의 고맙소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보내온 트롯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이후에 1부 마지막으로 영탁씨가 남녀노소 트롯 애창곡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무대를 꾸미며 흥을 고취시켰습니다. 등장할 때부터 아, 람보르기니를 타고 분위기 좋은데 라며 정말 모두의 환호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역시 흥탁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무대였습니다. 이후 김다비님의 주라주라 무대로 후끈 달아오른 열기 속에 2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는 정동원군이 효도합시다로 안방극장의 효심을 전달했고, 김용임님도 사랑님으로 트롯의 진수를 펼쳤습니다. 이후에 임영웅씨가 감미로운 이제 나만 믿어요 무대를 펼쳤으며, 끼로 똘똘 뭉친 레인보우와 조정민씨가 각각 고향역과 레디큐를, 장민호씨가 남자는 말합니다 무대를 쉴 틈 없이 선보이면서 신명을 자아냈습니다. 이후 김희재씨는 나는 남자다를, 하준아님은 영암 아리랑으로 축하쇼를 펼쳤습니다. 이어 3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3부에서는 탑6 영탁씨, 임영웅씨, 이찬원씨, 정동원군, 장민호씨, 김희재씨가 시대별 사랑노래 메들리를 뮤지컬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후 서른도님은 결혼식 트롯 축가로 떠오르고 있는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이찬원씨는 울긴 왜 울어로 축하 무대를 완성하며 트롯의 참맛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어 장윤정씨는 좋은 당신, 남진님은 나야 나, 주현미님은 짝사랑 추억으로 가는 당신으로 트롯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켰습니다. 이후에 전설 이미자님은 변함없는 옷구슬 보이스로 동백 아가씨와 내 삶의 이유 있으면은 소화하며 축하쇼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이날 영탁씨는 PD 108명이 뽑은 트롯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영탁씨는 트로피를 안고 한껏 웃으면서 혼자서 이겨낼 수 없는 많은 순간들을 선배님, 동료, 후배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멋진 소감을 밝히며, 힘든 시기에 국민들께 작은 위로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받은 사랑 오롯이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계속 잘 걸어가는 가수 영탁이 되겠습니다 라고 덧붙여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날 트롯 100년 작가상 시상자로 송혜님이 나섰는데요. 송혜님은 영탁 어디 있는가 라면서 현장에서 그를 찾더니 과거 전국
전국 노래자랑에서 만난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송혜님은 당시 영탁씨에게 노래를 뭐하는가 라고 물으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답을 들어 아리송했지만 나중에 무대에 등장하는 영탁씨를 가리키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크게 말해 관중을 웃음으로 이끌어 굉장히 재밌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탁씨가 미스터트롯 공식 SNS를 통해 치명적인 눈빛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30일 미스터트롯 SNS 계정에는 박폭스 이스몬들 뭐든 찰떡 소화하는 매력 넘치는 탁이랑 풍성한 한가위의 시작을 함께 해보세요 라는 글과 함께 폴라로이드 사진을 게재했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영탁씨는 마린 룩을 입은 채 안경테를 입으로 살짝 물며 치명적인 눈빛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탁씨의 트롯 라이징 스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영탁씨의 활동도 무척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항상 영탁씨를 응원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